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VZ샷시로 비기닝 머신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쓸 네오뱅키시 바디를 한번 작업해 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그 네오뱅키시 바디는 큰 까마귀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해서 레이븐 X라는 이름으로 1호, 2호, 그리고 더블 X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오늘은 그걸 이어서 3호기를 작업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도료는 스카이블루 알루마이트 하나인데요. 요거는 폴리카보네이트 전용 도료지만 레진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료는 다른 알루마이트 시리즈와 같이 밑색을 검정색으로 해줘야 그 본래의 효과가 잘 살아나는 도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정색으로 살릴 사출면을 마스킹을 먼저 하고 나머지 여백에 바로 뿌려줄 거예요. 네, 요런 모양으로 마스킹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료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디찬 금속 느낌의 스카이블루 컬러가 예쁘게 입혀졌습니다. 이제 한번 마스킹을 벗겨 볼게요. 과연 깔끔하게 잘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마스킹 벗겼어요. 항상 그렇듯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네요. 지금 요거는 제가 작업을 사실은 두 개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게 먼저 작업했던 건데 여기 칼자국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칼자국이 심하죠. 그리고 지금 이게 두 번째로 작업한 거예요. 첫 번째로 작업한 거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망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편광 필름을 이용해서 새로운 효과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편광 필름은 예전에도 많이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기 검정색 부분이 바탕에 있어야 편광필름의 효과가 살아나는 거예요. 검정색 부분에 편광필름을 붙이고 제가 미리 마스킹했던 무늬 따라서 칼질을 해준 다음에 검정색 위에 붙어있는 면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벗겨내고 있습니다. 편광필름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실 거면은 제법 망쳐서 버리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반짝반짝 빛에 따라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영롱한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죠. 미리 준비했던 데칼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 자작 라벨 붙이는 거는 지루해서 과정은 요즘 생략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라벨 작업까지 마치고 마감재를 뿌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얘 말고 아까 실패한 거 하나 있었죠? 걔는 이렇게 오른쪽에 거, 아까 실패했던 첫 번째 작품, 여기 칼질 자국이 아주 적나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오로라 블루 색상으로 편광필름 붙였고요. 여기 두 번째 거는 나름 신경 써서 깔끔하게 했는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요 얼룩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아 너무 추운 날씨에 그 낮은 온도에서 마감재를 심하게 뿌려서 이렇게 덩어리가 졌어요. 아쉽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자, 준비했던 VZ 비기닝 차에 한번 끼워 볼게요. 잘 어울리나요? 스페이서를 파란색으로 미리 맞춰서 세팅을 해서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성 사진 보시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